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기 일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 영향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영향이 가정이라는 배경, 또 그곳에서 부모님이라는 귀한 분들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그런 뉴스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공직을 맡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일을 좀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는 뉴스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만두는 사유가 무엇이냐 들어보니까 아내가 아프고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정을 좀 돌보기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뉴스 아마 몇 번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가치관이 좀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자리를 그냥 두는 거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좀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의 공직과 공무는 누군가 대신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준비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이 가정의 책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의 책무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부모의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의 가정, 특별히 부모의 영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가정이었어요. 오늘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세를 양육할 때 그 가정, 그 부모는 목숨 건 생명 건 양육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당시 강대국이요 최고 문명국가였던 애굽에서 나온 얼마나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죽이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였지만 애굽 나라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이 점점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잠시 그 땅에 우거하러 온 것처럼 보여서 그 땅을 주었는데 400여 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로 번성해 있었습니다. 본토에 살던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그들에게 나온 정책이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명령입니다. 영아 살해 정책, 즉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정책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모든 유대인 부모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큰 시험이 왜 닥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비인간적 정책이다,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노예 상태로 전락돼 있었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의 힘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 참 비극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야를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극단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거 보니까 애굽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겉모습은 위협하는 모양이지만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참 힘든 시대죠. 어려운 시대이고 위협이 가해집니다. 미래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요. 낳으려고 해도 한둘만 겨우 낳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것 분명히 인정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두려워서 사단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가능성 있는 아이들,
사단마귀가 두려워한 존재들로 자라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북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마귀의 악한 영향력을 깨끗이 치워낼 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세계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가능성 있는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없이 하도록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 임신해서 아기를 가정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그들 품에 태어난 아기, 이제 그 명령에 따르면 죽어야 되지만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아마 바로의 위협은 엄포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위협을 가했고 그들의 사는 지역을 순찰했고 감시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모는 아들을 낳은 후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아이를 기르고자 합니다. 숨죽여 삽니다. 아마 그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군인들과 숨바꼭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왕명을 어길 때 징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 자녀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 어떻습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두렵습니다. 얘기 들으면 학교에서는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따돌림이 심각하다고 하고, 학교가 나서면 취업과 진로 문제가 복잡하고, 결혼할 때도 결혼 못한 아이들도 꽤 있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들 마음에 세상의 위기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신문에서 어떤 작가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 속에 자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릴 때 참 가난했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어린 나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기를 들 수 없고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했대요. 아이를 현장에서 보다가 아이가 잘 때 뉘어놓고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가고 막노동을 틈틈이 하면서 자기를 키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뉘어놓고 올라간 사이에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아이에게 떨어진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소리가 들리고 막 그 가운데 허겁지겁 뛰어내려 보니까 아이가 다쳐있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불이 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상처나 남지 않고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나중에 그 칼럼을 자기 글로 쓴 거 보니까 분명히 살아난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이에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고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면 내 생명을 지켰다.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고생하면 나를 키웠다. 그 이야기가 그 마음에 확 남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어려서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몇 번이고 얘기하면서 그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다.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쓴 거 보니까 분명히 그 아이의 삶의 간증이요, 믿음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장성할 때 늘 위협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생명건 기도가 아니면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서 위기에서 건져내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 부모는요 자녀를 향한 비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참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본문을 한글 성경을 보면 의아하죠.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두 가지 의아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나왔을 때는요 되게 쭈글쭈글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잘생겼다기보다 사랑스럽긴 하지만
잘생긴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 물론 특별한 경우에 기가 막히게 잘생기게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만 보고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나 손주 보면은요, 어떤 부모든지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피부질을 보고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깨닫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는 부모의 일반적 시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본 겁니다. 자기의 아기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 있는 섭리의 아이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숨긴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에게 이 안목이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기를 이 땅에, 하필 나의 가정에, 나의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볼 때에 세상의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키워낸 가정을 보면은요, 아이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작은 것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고요, 아이를 존귀 여기며 그 조그만 행동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다른 것과는 다른 가능성 있고 지도력 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목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볼 때도 사소한 것에 혼내키며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며 축복해 주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이 어린아이에게서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보면 2장 28절에 보면요, 시몬이 나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의 찬송이 나오는데 시몬은 누굽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요, 성전에 그것으로 인해 찾아온 노선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아이를 알아봅니다. 바로 이 아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보면 2장 38절에 보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안나선자의 이야기예요. 젊을 때 홀로 되어서 나에게 100살이 넘은 나이든 노선자입니다. 이 여선자가 이 아이를 왔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린아기에서 비전을 봅니까? 바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자녀에게 큰 비전을 보려면요,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언적인 시야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축복이 예언이 되어서 그 아이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누가 비전을 보고 심어주겠습니까? 그 자녀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부모와 조부모와 그 가족들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맡겨져 키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귀한 자녀들의 앞날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뜻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나는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그 손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세상이 바라는 비전과 꿈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성공을 원하고요, 승리를 원하고요, 높은 자를 원합니다. 직업도 사자가 들어가야 되고 연봉도 억대는 돼야 되며 안정적 환경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죠. 그것은 꿈의 성취도 아니고 비전의 성취도 아닙니다. 성경이 바라는 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목적을 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훈이 달라질 겁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더 크게 사랑을 베풀어라. 남들 싫어하는 일을 감당해라.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려라. 아,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사서 고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요, 잘 생각해보면 이건 훨씬 더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남을 섬기려면 그에게 섬길 만한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할 만한 인격이 돼야 됩니다. 희생하면 십자가 위해서 살려면 먼저 리더의 위치가 되어 있어야 희생도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십자가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그는 저절로 능력 있는 사람, 인격이 된 사람, 무엇보다도 리더의 위치에 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 이기고 올라서는 자가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하여서 그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인격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지를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가정에는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결단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부모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 2장 3절에 그 결단이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바로의 명령 가운데 그의 군사들이 유대인 거주 지역을 늘 돌아다니며 감시하고 자택을 수색하고 울음소리가 나면 아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밀정도 심어두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종된 이스라엘 집이 얼마나 크고 넓어서 아이를 숨길 만한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와중에 3개월이나 숨겨 키우느라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 실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키웠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 끝까지 숨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를 키웠으면 이 아이들이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취직도 척척하고 형통해야 내가 간증도 하고 자랑도 될 텐데 아 지금 현실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도무지 키울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도 그 부모는요, 자녀를 떠나보내되 바로의 명령대로 죽이거나 그냥 유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갈대나무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여서 방수를 철저히 하고서 이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저하며 듣고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 속에서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 소망도 주셨고 이 아이를 기도하며 키우게 하셨는데 이 아이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대개 가정 어떻습니까? 아이를 언젠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르진 않아도요, 대개 결혼할 때쯤에는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죠. 아, 물론 헬리고토 마니 맘이라고 해서 위로 뱅뱅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하지만 대개 언젠가는 떠나보내게 됩니다. 저 아들이 군대 갔더니 이제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처지에서 보지도 못하는 처지로 변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볼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시에는 자녀는 미리 떠나보낼수록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방치하고 방기하거나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떠나보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미리 맡길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보살펴 주시도록 그 아이의 삶을 온전히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녀는요, 내 생각과 계획과 설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100배 넘게 더 좋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낼 때 부모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아마 이 부모는요 아주 단순한 걸 소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군인의 손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자네의 손에 발견되어서 생명만이라도 보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부모는 포기하자는 거예요. 제발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증거를 얻게 해주세요. 그 누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은 부모를 대신해서 기도응답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누구의 눈에 띄게 하십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봅니다. 신녀를 보내서 좀 갖고 와라 그래 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 순간 울고 있어요. 순간 깨닫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자기 가족, 자기 아비에서 나온 명령이에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이쁜 아이가 울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 영리했던 그 누이 미리암이 보고 가서 얘기합니다. 혹시 유모를 구하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에게 뜬금없어 보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요 아이를 잃고 전몸살 앓는 어머니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살그머니 다가갔을 때 그걸 보고 아 그래 누구 좀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없이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아이를 그냥 떠나보냈을 뿐인데 생명만 건져받기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세 부모가 얻은 것은요 어머니가 특히 아이를 젖먹일 특권, 그것도 안심하며 젖먹일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삭스를 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주가 보장하는 생명의 보장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의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궁중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 계속 숨겨 기르고 내 아이 내 손 내 아이 내 손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숨어서 기르면서 이 아이가 있는 존재를 알리지 못하니까 아이의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아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교육받거나 생각도 못합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늘 한계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맡겼을 때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생명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생명을 맡겼을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24,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어릴 때에 젖대고 어느 정도 크기까지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철저히 믿음으로 가르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면 나이가 들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 시작되었는데 아이를 교회 학교 보내주시고 그것을 말씀 배운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격려하여서 이 어릴 때 배운 말씀 평생 그를 지배하는 복된 말씀 될수록 섬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는요 자기의 특권, 궁중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감당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었죠. 꿈을 이룬 겁니다. 내 손에 키우는 아이는요 내 손에 든 그릇만큼만 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맡긴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빚질 그럴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자녀의 미래를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위기는 닥쳤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방역이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교회 와서 맡기는데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키웠지만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성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주의 말씀에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지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손에 나 있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시점이 빠를수록 하나님 더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기도함과 동시에 자녀를 주 앞에 맡겨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잘 자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 주님께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